얘는 이제 역시 그 어떤 n비트 숫자를 그 p라고 하는 그 값을 p 절대값이 p인 그 값을 값에 해당하는 k를 나타낼 때 2의 n승 마이너스 p로 이제 나타내겠죠. 이제 자 요거를 논리회로 상으로 옮겨서 얘기하자면은 아까 1의 보수는 p의 1의 보수는 p 바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근데 2의 보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1의 보수 더하기 1이죠. 자, 2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1의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2의 보수는 여기다가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은 2의 n승 마이너스 p가 돼서 2의 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의 보수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해버리면은 그게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요거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다가 1을 더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는 논리회로 해서 p바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컴플리먼트를 하고 1을 더하는 식으로 해서 2의 보수를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A의 2의 보수가 필요하면은 먼저 A의 1의 보수를 구합니다. 어떻게요? 인버터를 가지고 그냥 구하면 돼요. 그리고 1을 더해주는 회로를 거기에 부과하면은 2의 보수가 얻어집니다. 조금 회로는 복잡해졌지만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뭐 다른 것보단 좀 쉽습니다. 자, 이렇게 2의 보수로 어떤 숫자를 나타낼 때그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레인지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자, 여기에 지금 또 역시 이제 수레바퀴 표현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0000은 0이고 그다음에 0001은 1이고 0010은 2고 이렇게 양수 표현은 7까지는 이제 1의 보수랑 똑같아요. 똑같이 가는데, 그 다음에 이 양수 표현들, 7까지 된 양수 표현들의 2의 보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의 보수를 구하면요. 일단 0의 2의 보수는 10000에서 0000을 빼는 거니까 아까도 봤지만 0000입니다. 캐리는 무시하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0이 두개 있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0001에 대한 1의 보수는 1111이 됩니다. 얘의 1의 보수는 얘가 돼요. 2의 2의 보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2의 보수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자, 0111, 7이잖아요. 플러스 7. 이것의 2의 보수는 10000에서 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빼서 이제 아 1001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1의 보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7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7의 1의 보수를 구하는 겁니다. 1의 보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해줘요. 그러면은 1001이 돼서 좀더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낸 표현들을 보면은 0001은 1에 대한 2의 보수는 1111. 먼저 1의 보수를 구한 거죠. 얘의 1의 보수는 1110이고 그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은 1111 되는 거예요. 2의 보수도 0010의 1의 보수는 1101이고요. 거기다가 1을 더하면은 11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의 보수들을 여기 이제 구해서 매핑을 했고요. 이제 1000이 남습니다. 이 8이. 자, 7보다 더큰 수는 근데 사실 나타낼 수가 없죠. 양수에서. 왜냐하면은 MSB, 맨 왼쪽에 오는 MSB가 사인빗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00777보다 더큰 양수는 있을 수 없어요.
네비트 체계에서는 이게 제일 큰 양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0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온 거냐? 매핑되는 양수가 없게 되는데, 자, 1000은요, 마이너스 8에 이제 매핑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8로 해석이 될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의 1의 보수를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0111인데, 1의 보수.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이제 2의 보수가 되는데, 더하기 1을 해버리면 10000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0의 2의 보수도 1000이 된 거예요. 1000은 이제 이거 양수라고 생각했으면은 8이 되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아, 양수로 이것의 절대값이 8인 음수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1000은 마이너스 8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16가지의 데이터 패턴들이 4비트 수체계인 경우에 지금 존재하게 되는데, signed magnitude 방식하고 once complement에서는 0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tooth complement에서는 0이 한 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개의 경우의 수가 더 남게 되는데, 그 남는 거를 마이너스 8에다가 할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음수 표현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수,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 가장 큰 음수는 절대값의 크기는 2의 n승 마이너스 1, 즉 10000에 해당하는 그 절대값을 가지는 거고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양수는 once complement 또는 signed magnitude와 마찬가지로 0111인 표현이 제일 큰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의 n-1승, 즉 10000에서 1을 뺀 값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tooth complement number 시스템에서의 수를 표현하는 range는 음수는 -8까지, 양수는 +7까지 포비트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나타내 보면은 마이너스 8은 10000이고요. 플러스 7은 01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방향인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방향 맞죠? 7까지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7에서 8로 넘어갈 때 역시 확 떨어집니다. 자, 여기 수평선으로 해서 0, 1, 2, 3, 이제 요거를 네비트 값을 그 사인 어저 네비트 값을 언사인드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해서 이제 15까지 있는 겁니다. 1111이 15죠. 그래서 0이면은 0이고 1이면은 1이고 해서 쭉 가다가 7까지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8에 해당하는 표현이 왔을 때 여기 y축이 이제 여기가 7이고 마이너스 8로 확 떨어지는구나. 마이너스 8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15면은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오는 거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여기에 불연속점이 있는 거죠. 7에서 8 사이. 여기 건너가는 게 이제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들은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증가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다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7까지는 쫙 매끈하게 이어지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once complement에서는 0이 중간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일식 증가하지 않고 증가 안 하는 구간이 여기 하나 존재했는데 tooth complement는 마이너스 8에서부터 플러스 7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방향 가지고 여기서 출발했다면 쭉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은 뺄셈기 만드는데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한개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이진수 패턴이 있어요. 네 비트 패턴이 있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사인 매그니튜드로 해석하면은, 자, 여기서는 플러스 7이고요. 6, 5, 4, 3, 2, 1, 0까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원스 컴플리먼트, 투스 컴플리먼트 다 똑같아요. 이게 양수하고 플러스 0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음수 부분이 이제 세 개의 표현 방법이 각기 달라지는데, 예, 1000이면은 사인드 매그니튜드는 마이너스 0, 원스 컴플리먼트는 마이너스 7, 투스 컴플리먼트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다르죠. 그 다음 여기는 1001, 1010, 1011, 이런 부분이 이제 사인 매그니튜드는 절대값은 증가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죠, 갈수록. 그다음에 원스 컴플리먼트는 요거를 플리핑 한 거니까 비트를 다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여기는 011, 01000은 0111이 절대값인 거니까 이건 7, 6, 5, 4, 3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절대값은 작아지되 부호가 음수니까 이제 커지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얘는 작아지고요. 투스 컴플리먼트는 원스 컴플리먼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절대값은 작아지지만 부호가 음수니까 커지는 거죠. 커지는데 차이점은 원스 컴플리먼트는 111일 때를 마이너스 0으로 표현했어요. 그에 반해서 투스 컴플리먼트는 마이너스 0이 없습니다. 0은 하나, 오직 하나, 000만 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 표현 영역은 MSP가 1인 영역은 전부 알뜰하게 정당한 음수 표현으로 다 채울 수가 있어서 8개의 음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양수부 영역은 0 때문에 7개의 양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0을 포함하면 양수 쪽도 뭐 8가지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것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표현은 없는 건데 1111 01. 자, 이게 원스 컴플리먼트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자, 절대값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자, 먼저 MSP가 1이니까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다. 마이너스 부호다라는 걸 알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부호고. 이것의 절대값은 원스 컴플리먼트는 비트들 다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 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아, 2이구나라고 알수 있죠. 마이너스 2. 투스 컴플리먼트는 원스 컴플리먼트를 구한 다음에 1을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절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001은 양쪽 다 플러스 1이겠고요. 자, 1111인 경우인데, 자, 원스 컴플리먼트는 이거 뒤집으면 다00000 돼요. 그러면은, 아, 이거 마이너스 0이구나라고 됩니다. 투스 컴플리먼트는 1이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맞는데, 0000 원스 컴플리먼트 구한 다음에 더하기 1 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그 다음 예제는 일단 MSP가 0이니까 다 양수고요. 자, 여기서 11100이니까 요거는 양수 표현이니까 두개다 같을 거예요. 여기가 2의 0승, 2, 4, 8, 16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28이 되겠네요. 플러스 28 양쪽으로. 양수는 동일합니다. 양쪽이다. 마지막으로 요 양수인데, 요거는 1, 2, 4, 8, 16. 이걸 다 더하면은 되겠죠. 지금, 3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숫자 다 더한 것은. 그러니까 31이 됩니다. 플러스 31. 자,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를 가지고 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션은 이 패턴에서 말할 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다. By the magnitude of the number to be added.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숫자가 0001이다. 0001에서 3을 더한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세칸 이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착한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뭐 3을 뺀다 하면은 Subtraction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Counterclockwise Direction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자, Once Complement에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한 칸을 더 가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Two's Complement는 그냥 세칸 뒤로 가면 깨끗하게 얻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이렇게 뒤로 세칸 가는 거 대신에 16-n 칸 앞으로 가는 걸로 하면 되지 않냐. 즉, 16-세 칸 앞으로 가는 거가 뒤로 세칸 가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13칸 앞으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칸 앞으로 가면은 역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8에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를 건너만 잘 가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 시스템에서는 뺄셈 대신에 덧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수를 더하면은 그 보수가 나타낸 절대값을 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n을 할때 굳이 뺄셈이라는 거 하지 말고 n에다가 마이너스 n을 더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이너스 n에 해당하는 보수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우리가 16-n을 더하는 걸로 이렇게 뒤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예를 들어서 3을 빼는 거였는데 3을 빼는 대신에 13을 더하는 걸로 했더니 같은 표현이 얻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